장을 볼 때도 어김없이 깜빡거린다는 그녀. 무엇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데? 찾아오셨었는데? 다른 아줌마들이 뭐 사는 거 이렇게 보고 아, 나 저거 살라고 그랬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는 필수. 또한 머리를 많이 쓰면 좋다는 말에 평소 암산을 자주 한다는데? 이거 혹시 얼마나 사신 지가 아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 8,900원, 딸기 12,000원. 한 번에 많은 걸 계산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머리를 많이 쓰면 기억력이 좋은 걸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우리 뇌는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해서 집중력이 분산되다 보면은 오히려 적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때보다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억력을 위해 머리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여유로운 오후. TV 시청을 하는데 요즘 갱년기 증상이 심해 고민이란다. 수시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물론 하루에도 수십 번 창문을 열고 닫기 일쑤. 갱년기라 가지고서 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추웠다가, 추워서 이불 덮었다가, 또 더웠다가 화끈거리고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갱년기엔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걸까? 갱년기가 되면서 가장 뚜렷한 신체 변화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겁니다. 뇌는 전체 혈액의 25%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나 혈액공급이 떨어지는 것은 뇌 기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심해지는 건망증, 혈액순환 관리가 중요하다. 평소 완벽주의라고 말하는 그녀, 식사 후 꼭 빼놓지 않는 게 있다는데. 이렇게 항상 식사하고 나서 밥에 양치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녀가 치아 관리에 철저한 이유. 깨끗하죠? 네. 저 이 정말 깨끗해요. 이를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지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치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치질만 잘해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까? 치아 건강을 음식물과 씹는 동작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껌을 씹는 것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데 씹는 운동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평소 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그녀.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알고 있을 만큼 와인 애호가란다. 그렇다면 이유구 씨는 하루에 와인을 어느 정도 마시나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셔요. 많이는 못 마셔요. 많이 안 드시는 거 아니면 좀 못 드시는 거예요? 아, 술이 건망증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먹어요. 술을 마시면 건망증이 심해진다?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많아지는데 혈류와 관련된 건망증이라면은 분명히 술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루 와인 한두 잔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 아직 뽀뽀!